안녕하세요. 여기는 RBS 부흥 복음 통일 방송입니다. 여기는 RBS 부흥 복음 통일 방송입니다. 능력 동표 여러분께 찾아갑니다. 인간의 능력이란 그렇게 극단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정열과 의욕을 가지면 상황도 유리해지고 올바른 해결책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한국의 5대 대기업 중 하나인 롯데그룹 창립자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말입니다. 롯데라는 사명의 이름은 독일 문호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인 샤롯데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샤롯데는 만인에게 사랑받는 사랑과 정열의 상징이었죠. 고객에게 사랑받는 정열의 기업을 만들겠다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정열이 솟는 사람은 일 속에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신격호 명예회장은 항상 직원들에게 뜨거운 정열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신격호 명예회장의 말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태어나든 인간의 능력에는 극단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혹시 내 환경에 막혀서 어떤 것도 못한다고 느끼고 낙담될 때가 있었나요? 다면